오늘 시작도요란 한 지역 리포터. 아이 월드컵은 끝났지만 제 안에 축구 DNA는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제가 이 또 동네에서 전설의 골잡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축구 한번 한다고 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예, 가시죠. 예, 트레이닝 보고 왜 축구하려면 원래 더운데 일부러 다 긴팔 긴팔 입고 왔는데 축구하려고. 예? 아니 잠시만요. 아 요 드론 아닙니까? 요거는 축구 아 찍으시려고 이거. 예. 오늘 드론으로 축구할 거예요. 드론으로 축구를 한다. 에. 아 이걸로 어떻게 이거 공에 맞으면 이거 추락하겠구만 이거. 드론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드론으로 축구를 한다고요? 아.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론으로 축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신종 래퍼친가 봐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요 드론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원주시 드론 축구단입니다. 자, 우리 원주시 드론 축구단. 사실 저는 드론 축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드론 축구단이 원주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우리 원주시 드론 축구단 어떤 곳인지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원주시 드론 축구단은 그 원주 드론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활동을 하던 중에 드론이라는 게 사실 그 각자 개인이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쪽이 없을까 하다가 이 드론 축구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원주에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드론 축구단은 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원주시 드론 동호회 내에서 활동 중인 팀인데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열린 제2회 전국 드론 축구대회에서 드론 축구단 창단 반년 만에, 게다가 공식 대회 출전 단 2회 만에 말이죠, 4위를 차지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장 최근 대회에서 전국 4강까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 4강이요? 네. 와, 야, 진짜 7, 8개월 만에 전국 4강 정도 올라가면 뭐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하시겠는데요? 아, 희망사항이죠. 창단 시기도 짧고 연습 환경도 열악했지만 이들만의 탄탄한 팀워크와 남다른 전술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네. 보통 드론은 그냥 네. 이렇게 뭐 보통 뭐 다리 4개, 뭐 날개 4개, 뭐 6개짜리도 있긴 한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드론 공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드론 축구 경기에서 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저쪽에 이제 뒤쪽에 보이는 골대에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되는 네, 그런 거예요. 드론 축구라는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드론 축구라길래 네. 드론들이 뭐 공을 이렇게 뭐 들고 그렇죠. 나 운반하나 네, 아니면 네, 공을 이렇게 건드려서 그 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네. 드론 자체가 선수이자 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드론 축구는 한 팀에 5대를 공중에 띄운다고 하는데 양 팀의 스트라이커와 수비, 방어 등 각 5명의 조종사들이 드론 축구공처럼 보호 장구를 씌운 드론을 조정해 드론 축구공을 지름 80cm 골대 안에 넣으면 득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을 잘 다루고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드론을 띄워 조종법을 익히고 전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납땜이요? 네, 모터랑 변속기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혼자서 좀 능숙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형님께서는 약간 네. 네, 조금 장비 다루는 게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아, 저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입니다. 아, 네. 신인이시군요. 네, 신입 회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원주시 드론 축구단에 입단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와, 네. 완전 신인이시네. 네. 네. 요즘 드론은 조작 방법이 간단해서 관심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도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걸 좀 만질 줄 아시던 거였어요? 네, 저는 뭐 촬영용 드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축구는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드론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시합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네. 아주 긴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그 열기가 뜨겁죠. 이제 드론과 축구를 접목시킨 레포츠, 드론 축구까지. 어떤 매력이 이들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요? 드론 축구의 매력 박진감?
짧은 시간에 짬을 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드론 축구의 매력이죠. 드론 축구라면 이제 서로 팀워크에 맞아야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가족 같은 느낌,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저마다의 이유들로 드론 축구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즐기고 있는데요. 숨 막히는 박진감에 첨단 기술의 진수까지 맛볼 수 있는 드론 축구. 이들만의 리그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공격수가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저 진짜 전국으로 따졌을 때 열 손가락에 아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이 더 난 것 같습니다. 공격이 못 들어가게 골대를 제대로 잘 막아야죠. 자, 모든 드론이 일제히 공중에 떠오르고 골대를 향한 날개짓이 시작됐는데요. 정지 상태의 흰색 드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붙는 드론들. 침없이 돌진하는데요.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며 흰 공을 둥근 골대에 차 넣는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동호 회원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듯이 조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상단에 있는 골대에 누가 많은 드론을 집어넣느냐. 수비와 공격, 골키퍼, 드론 모두 합심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뭐 저희들끼리 하는 경기라 결과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아, 지금 공격팀하고 수비팀으로 나눠서 봤을 때 수비팀이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자체 평가 내에서는 오늘 훈련에서는 수비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어떤 점에서? 네. 아, 일단은 뭐 단순합니다. 공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 네. 수비수가 이기는 거고요. 많이 넣으면 공격수가 이기는 거죠. 아, 근데 많이 생각보다 많이 넣지 못했다. 네, 오늘 방어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 자유자재 즐길 수 있는 드론 축구. 무엇보다 박진감 넘치고 분위기 신이 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드론 축구만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지금 잠깐 지켜봤는데도 이게 실제 경기장에서는 훨씬 더 재밌겠다. 네, 훨씬 네, 박진감 넘치고 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네, 아, 짜릿합니다. 저도 사실은 요새 같은 데는 날씨가 더워서 밖에서 축구하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드론 축구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네, 한번 도전해보시죠. 그러니까요. 무인 비행기 드론을 통해 이처럼 새로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데요. 드론 축구!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처럼 계속해서 높이 날아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4차 산업시대 이제는 축구도 최첨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드론 축구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드론 축구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같이 원주시 드론 축구단 화이팅!